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주장이 윤석열 대전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너와 함께 어깨 걸고 이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왕년에 이 부산 가도에서 민주화 투쟁을 한 자리에 서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께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90인데 90 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말하자면 노병입니다. 이런 노병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쑥스럽다 싶어서 사양을 했는데 사양을 해놓고 생각하니까는 아니다. 너희는 나도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주최측의 요구대로 내가 마이크를 잠깐 잡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과거 우리 부산에 있어졌던 투쟁의 한 실마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나가면은 지하철 입구가 있죠. 예. 지하철 입구의 그 지붕이 지금은 지붕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예. 왕년에 저들이 싸울 적에는 저 지붕이 동그랗지 않았습니다. 평면이었습니다. 부산 투쟁의 모든 종결점이 서면에 와서 종결을 하고 해야 할 적에 저 지하철 입구가 바로 연단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연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연단으로 쓰였던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지하철 뚜껑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람이 못 서도록 한 것이 과거의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러한 독재 정권을 접으시고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모든 계층과 계급이 합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선진국을 대적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10개 부유한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울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민주주의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들어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진시켜야 합니다. 퇴진시켜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구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김건희까지도 용서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대열에 함께 세웠으면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석열이가 퇴진한다면 김건희는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야, 용서 못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마디 신청했습니다. 전 세계는 대기 나라! 대기 나라! 대기 나라! 대기 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전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입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해서 퇴진하는 기간까지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은이도 오래 끄시고 힘있게 연설해주신 우리 배다진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군부독재도 이겨냈다. 검찰독재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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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촛불들과 윤석열 퇴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촛불은 하나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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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든 촛불 시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